오늘도 역시 바이오 얘기를 또 하기 위해서 석지현 기자 모셨습니다. 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앞서 이제 제목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가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 회사가 8월 20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네, 정말 이제 따끈따끈한 새내기 줍니다. 근데 주가가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이 새내기 주들 주가가 사실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바이오 쪽은 그나마 난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그 중에서도 주가가 아주 상당히 좀 잘 가고 있는 바이오 회사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왜 새내기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그 내용들을 좀 석 기자님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색전제 개발 회사라고 해서 저도 좀 되게 입에도 잘 안 붙고요. 어렵더라고요. 저도 좀 저 석 기자 원고를 쭉 몇 번을 읽어봤는데 사실 오늘 좀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색전제라는 게 뭔가요? 네, 색전제는요. 통증을 유발하는 그 비혈관 비정상 혈관에다가 이 색전제를 넣으면은 네. 그 비정상 혈관이 막혀가지고 괴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몸 안에서 썩는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죠. 아, 없어진다는 네, 쪽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통증을 줄여주는 한마디로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치료 재료다. 그러니까 치료 재할 때 어이가 아니고요.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 네 소재 우리가 얘기할 그렇죠. 때 소재할 때 그 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바이오 신약 개발사가 아닌 의료기기 회사로 봐야 합니다. 재료를 만드는 그것도, 회사니까. 아, 재료니까 그것도 의료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앞에 어이, 재를 주로 좀 다루다가 오늘은 아이, 재, 그러니까 의료기기라고 이제 명칭, 분류가 되는 회사로 오늘 얘기를 좀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넥스바이오 메디컬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라면 몸 안에서 녹는 색전제를 개발한 회사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색전제라는 게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색전제라는 게 뭐 어떻게 그 일단 통용이 되는 방식은 좀 글로벌하게 뭐가 어떤 방식들이 있는 건가요? 뭐 색전제 소재로 말씀을 드려보면 스펀지 형태가 있고요. 아. 그 혈관을 막는 게 약간 꺼즈 우리 용어로 치면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그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미립구, 그러니까 작은 구 형태가 여러 개 모여서 이게 서로 덩어리를 붙어가지고 만들어서. 덩어리를 이뤄서 그게 혈관을 막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지금 소위 말해서 글로벌 주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미립구 형태가 글로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게 한 이제 크게 경쟁사가 한 세 곳 정도 되는데요. 이 미립구 형태로 만드는 곳이요. 그 중에 한 곳이 이제 점유율 한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글로벌 빅파마급인데 여기도 미립구 형태고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이 빅파마를 이제 이기겠다. 이런 목표로 미립구 형태로 이제 만든 건데 플러스 녹는 미립구를 개발을 한 겁니다. 이 빅파마 거는 녹지가 않습니다. 몸 안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럼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거에서 녹는 게 좋은 거라는 거죠?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주장은 몸 안에서 녹는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 않는 색전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비정상 혈관이 아닌 그냥 정상 혈관을 의사분들이 실수로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괴사가 되는 거거든요. 정상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렇죠. 괴사가 되거나 그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이제 녹는 색전제는 몸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정상 혈관을 막아도 다시 의사가 시술이 가능하고 또 통증이 재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다시 시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시 막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막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미립구 형태들을 이렇게 아까 제가 덩어리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덩어리로 만들려면 그 서로 붙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접착제 그런 것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시를 읽어보니까 이 접착제의 용도가 뭐 포르말데이드 약간 이렇게 몸 안에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네. 그런 화학 물질을 쓴다라고 이제 공시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통증이 다 나았음에도 그 물질이 계속 사람 몸 안에 남아있다면 환자 입장에서도 찝찝할 그럼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통틀어 봤을 때 네.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녹는 색전제가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의사들이 계속해서 녹는 색전제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왔었대요. 자기 입장에서도 번거로울 것 같아요. 남아있으면.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넥스 바이오 메디컬 대표님께서 의사 출신이시거든요. 아, 자기가 그걸 필요성을 잘 아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의료 학회 이런 것들을 자주 가시는데 그때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녹는 색전제 개발 언제 되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내가 개발해야겠다 해서 개발을 하죠. 개발이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사라고 하기엔 아주 좀 그렇죠. 80-90%를 장악하고 있는 그 그렇죠. 회사가 있으니까. 예. 그 회사는 녹지 않는 거고 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녹는 거고 네. 그러면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의 이 녹는 색전제가 뭐 표현을 굳이 하자면 세계 최초 개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스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스펀지 제형도 몸 안에서 녹습니다. 21일 정도 지나면 녹는 아, 녹긴 녹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녹는 색전 치료제가 세계 최초다라고 하기엔 살짝 그렇죠. 무리가 있고요. 무리죠.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어디에 붙일 수 있냐면 그 2시간 이내에 녹는 그 무릎 통증에 사용되는 그런 색전제 임상 시험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세계 최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세계 최초 뭐 굳이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이 녹는 밀입구 형태의 색전제를 네. 좀 개발해달라. 네. 그걸 요구를 했고 또 그거를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이제 개발을 했다. 이제 이거는 이제 팩트니까 네.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그 시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술입니다. 시술을 할 때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방식들이 있을 텐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찾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럽니까? 뭐 어느 지점에 뭐 어떻게 넣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할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허벅지에 동맥에 살짝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이제 혈관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런 시술 방식이랑 똑같은데요. 일반적인 다른 회사의 시술 방식이랑 예. 이 넥스트 메디컬의 원천 기술은 녹는 시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자궁에 놨을 때는 며칠 가게 또는 뭐. 무릎에 놨을 때는 몇 시간 안에 녹게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그 뭐라 해야 되니까 부위마다 다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걸 통해서 세 가지 그 제품을 상용화해서 네, 현재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는 뭐예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용종 제거하거나 내시경 같은 거 하면 이제 출혈이 살짝 발생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잘라내는 거니까. 그때 이제 지혈 재료. 그래서 그 넥스 파우더라고 하나 있고요. 아, 그렇죠. 그 안에다가 뭐 우리가 마데카솔이나 후시딜을 바를 수는 없으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녹는 색전제, 그러니까 출혈이나 이제 종양이 있는 그곳에 혈관을 막아서 종양을 굶겨 죽이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넥스피어이고요. 아까 또 잠깐 언급드렸는데 무릎에 이제 통증을 예. 위한 그건 넥스피어 F입니다. 그러니까 넥스피어와 넥스피어 F는 사실 녹는 시간의 차이가 이제 좀 있지. 뭐 둘이 이제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같은 녹는 색전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정확하게 어느 회사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관절 쪽 이게 시장이 워낙에 특히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관절 쪽 관련된 어떤 그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네, 되게 네. 시장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많이 그래서 큽니다. 지금 저도 네. 말씀하신 것들은 한 세 가지 이 회사의 치료제 중에서 이 무릎 관련된 통증 색전제 네, 이게 일단은 좀 네. 시장 규모도 좀 클 것 같고 네. 관심이 가네요. 네, 이 넥스피어 F는 아직 그 매출이 그 회사가 내는 그 매출의 한 5% 수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지금 그럼 제일 큰 거는 넥스 파우더입니다. 아, 그 역시 지혈제. 제일 크고. 네. 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꼽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이건 치료 재료로서는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
2차 품목 허가를 받았고 EU에서도 유럽 인증, CE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유럽을 빼고는 치료 재료 승인 받는 거 따로 그리고 적응증, 그러니까 어디에 치료하는데 쓰일 거냐는 또 다른 임상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아. 유럽은 치료 재료로 승인 받으면 이걸 어디에 써든 상관없습니다. 아, 확실히 미국이 까다로운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임상 어떤 시술에 사용되는 걸로 임상시험을 이제 전용으로 진행을 해서 허가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임상시험들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매출 5% 아마 유럽에서 대부분 나오는 매출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FDA로부터 임상시험 해도 좋다라는 이제 IND 승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예. 받았고 네. 이 시장에서 상용화되면 아무래도 미국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의료기기 그렇죠. 시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 말에 임상이 끝날 거고 2027년 중에 이 넥스피어 F가 상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상용화 얘기는 미국 얘기고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그 사이에 계속해서 뭐 상용화돼서 팔리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글로벌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 해가 어르신들 노인 양반들 이렇게 그쪽 시장성을 감안한다면 뭐 미국에서 그 상용화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 시장 규모라고 그럴까요? 이게 네. 어느 정도로 좀 보고 있나요 회사에서는?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한 10조 미만, 9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 2025년에는 14조 8천억 원, 그러니까 15조로 늘어날 건데 1년째 그렇게 늘어나는구나. 예. 네. 그렇지만 이게 통증 치료 재료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연고를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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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 제거제 이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은 또 따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 전체 15조 시장에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한 5조 정도일 것 같다. 예, 자기네들이 커버할 수 있는 시장 규모는 5조 정도 될 것 같다. 네. 이제 기존에 없던 시장인 거죠.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통증 치료제로 지금 임상을 이제 승인을 이제 받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5조라고 이제 회사가 자체적으로 측정을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2027년에 상용화되면은 점유율은 그럼 어디까지 높이실 수 있겠는지. 그게 중요하죠. 네. 50%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2조 5천억 정도를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녹는 색전제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색전제로는 이제 유일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의료진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치료 재료를 개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뭐 늘 뭐 석 기자도 말씀하시지만 약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 어느 약을 쓸 거냐라는 거는 그 의사가 판단을 선택이죠. 해서 나는 네. A 쓸래, 뭐 또 다른 의사는 B 쓸래. 근데 그 여러 의사들이 쓰려고 하는 비교적 공통적인 어떤 약이 있다면 그 약이 사실 대박이 나는 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약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넥스피어 F 또는 뭐 넥스피어 같이 녹는 색전제의 이제 가장 강력한 경쟁 제품인 글로벌 아까 말씀드린 그 빅파마 80% 차지하고 있는 회사. 네. 그 엠보스피어라는 건데 예. 그거는 몸에서 녹지 않는다고 그랬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몸에서 녹지 않는 게 그럼 확실히 몸에 나쁘냐? 아, 그것도 이거는 또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녹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임상시험도 하겠다고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지 않느냐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게 건강에 인체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거는 임상시험을 네. 또 해봐야 되는 문제고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번거로운 측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나는 녹았으면 좋겠어. 그걸 그렇죠. 요구를 했고 시장에서 의사들이. 그래서 바이오메디컬이 그걸 개발을 한 거고. 네. 현재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네. 문제지 그게 인체에 무슨 해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니다. 네. 그다음에 앞서 네. 이제 지금 우리가 넥스트 피어 F 얘기를 했던 네, 거고 넥스 파우더하고 넥스 피어가 두 가지가 또 있는데 네. 넥스 파우더가 현재로서는 넥스트 메디컬 네. 넥스 바이오 메디컬의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90% 있는 90% 정도. 네. 그럼 이쪽은
계속해서 뭔가 소위 말해서 이 회사의 캐시플로우 역할을 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성도 있는 그런 분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대표님께서 의사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본인이 그 인턴 뭐 이제 레지던스 뭐 이런 생활하실 때 내시경을 한 다음에 출혈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지혈이 잘 안 돼서 네, 그래서 개발해야겠다 해서 개발을 한 게 넥스 파우더고요. 네. 이제 기존에는 그 출혈 부위를 클립 같은 걸로 찝 거나 아니면 전기로 지져가지고 그렇죠. 그걸 괴사시키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새로운 대안으로 이 파우더만 이제 뿌려주면 100%의 지혈 성공률을 보인다라는 게 최근에 국제학술지에다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을 통해서 기존의 클립 또는 전기로 지지는 형태보다 이 방법이 더 이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라는 임상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넥스 파우더의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글로벌 1위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메드트로닉을 통해서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드트로닉이 일찌감치 넥스 파우더가 좀 유망하다, 좀 잘 팔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한 2018년 12월부터 꽤 됐네요. 네. 네, 넥스 파우더가 유럽에서 인증을 받자마자 이제 계약 진행을 이제 거쳐서 지금은 그 넥스 파우더를 메드트로닉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한 미국이랑 유럽 한 30여 개 네. 그 나라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넥스 파우더를 이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의 의료 기기를 통해서 그 상처가 난 부위에 지혈을 할 때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메드트로닉 이제 유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사실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라면 100% 또 그 지혈 효과를 네. 발휘한 게 검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뭔가 좀 더 광범위하게 좀 사용될 수 있는 어떤 잠재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뭔가 그런 네. 작업을 회사 측에서 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게 이제 표준 치료제로 등록이 되도록 지금 대규모 전 세계 임상 시험을 메드트로닉이랑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출혈이 난 다음에 넥스 파우더를 뿌렸다면 그렇죠. 그전에는 이번에는 대장 내시경 또는 위 내시경 한 그 모든 분들한테 그냥 그 출혈이 예상되는 그 부위에다가 파우더만 칙 뿌리고 그 내시경을 해라. 그러니까 표준으로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가이드라인에 등재시켜 놓으면 그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늘어나겠죠. 안 쓰던 데까지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것 또한 넥스 파우더 또한 몸에서 녹는 그런 형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치료제 등재를 위한 임상 시험이라고 줄여서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잠재 시장 규모는 4배 가까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네. 이게 근데 표준 치료제로 등재되려면 의사분들이 그거를 이제 임상적으로 이게 써도 되는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한 의심이 좀 있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등재가 또 이제 국제학술지 이런 이제 유명한 학술지 게재가 된다면 의사분들은 또 알아서 그러면, 이 치료제를 네. 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임상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있잖아요. 대규모 임상을 그렇죠. 한다고 했으니까 미국, 유럽, 싱가포르 뭐 이런 데 사고 있거든요. 프랑스. 근데 임상 비용을 대부분 메드트로닉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사실은 뭔가 완전 파트너 개념으로 가는군요. 네. 메드트로닉도 아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렇게 공격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게 회사의 설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치료제로 등재가 되면 이거는 회사의 매출 단위가 바뀔 수도 그러면,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임상 시험이 어디서 어떻게 끝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넥스 파우더만의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지금 혹시 그게 계산이 됩니까? 네, 그
회사가 이제 지난해 매출 약 49억 원, 올해는 100억 원 달성한다고 올해 100억이면 했는데 대략 한 7, 80억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넥스 파우더만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근데 회사가 매출 추정치를 보니까 내년에 350억 하겠다고 이제 지난해 49, 올해 100, 내년에 350이면 이게 쭉쭉쭉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내년에 3.5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매출만 물론 전망이긴 네.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넥스 파우더, 예, 메드트로닉에서 이 잘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네, 지금 성장 가도를 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영업 적자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르면 올해 안으로 흑자 전환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글쎄요. 이게 성장 과도기에 막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차기 차차기 그 아이템들이 좀 이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차차기는 넥스 피어 F가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차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이 넥스 피어 얘기인데 네. 이것도 좀 짧게 네. 한 말씀 들어보지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됩니까? 넥스 피어는 간암이랑 자궁근종에 쓰이는 치료 재료입니다. 이것도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자궁근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했더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경쟁 제품, 그 예. 빅파마 경쟁 제품 엠보스 피어랑 거의 효능이 똑같았다. 97%로 효능이 똑같았고,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 거는 몸에서 녹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자궁근종 같은 경우는 혈관을 그게 계속 막고 있으면 가임기 여성들한테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가임기 여성들은 이 자궁 안에 무엇이 남아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에 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분들이 이제 임신 같은 걸 그렇죠. 다시 도전하실 때도 이게 몸에서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궁근종은 치료가 되면서도 이렇게 또 이제 새롭게 임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엠보스 피어라는 그 글로벌 빅파마 제품의 1대1로 헤드투헤드 임상이라고 하는데요. 1대1로 진짜 효능을 비교한 겁니다. 그 환자들한테 뭘 넣을 겁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어떤 건 이거 넥스 피어 넣고 어떤 건 엠보스 피어를 넣은 겁니다. 무작위로 블라인드로. 그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봤더니 97%로 그 자궁근종 그 치료 효능은 같대 하나는 높고 하나는 높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엄청난 중요한 마일스톤이다 회사한테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임상적으로 우리 제품이 글로벌 빅파마 제품 못지않게 효능이 같다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쵸. 이 의사분들께서는 과연 녹는 걸 쓸 건지 녹지 않는 걸 쓸 건지 선택의 기로에서 저 같으면 녹는 걸 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환자한테 물어봐도 너 몸에 남아있는 거 쓸래? 아니면 녹아버리는 거 쓸래? 그러면 환자도 의사랑 마찬가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녹는다라는 게 물론 이제 이게 뭐 안 녹는다고 그래서 그 인체에 뭐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거에 대한 거는 검증이 된 건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어쨌든 녹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몸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효능은 분명히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종합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넥스 파우더, 넥스 피어, 넥스 피어 F 세 가지 이 아이템들을 이 넥스 바이오 메디컬이 갖고 있고 올해 8월 20일 날 상장을 했는데 지금 주가는 새내기 조치고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그러면 지금이 되게 어떤 분수령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시장 판도 점유율을 계속 공격적으로 높여갈 것으로 회사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임상적 근거, 의사분들이 어떤 치료 재료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제 학술지, 네. 논문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임상적,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임상적 근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또 회사가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 매출이 50억 가까이, 49억이었고 올해 100억이고 내년에 350억 전망인데 영업 적자 뭐 바이오사들 뭐 대부분 다 그렇지만 영업 적자 근데 올해 안에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뭐 하신다기보다는 일단 흑자 전환 이런 여부 조금 더 보시고 네, 올해 매출 얼마 나오는지 보시고, 좀 볼 필요가 있어 예, 보입니다. 회사의 약속을 잘 지키는 회사인지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회사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 되게 중요한데요. 특히 새내기주다 보니까 오래 상장한 회사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회사 이제 보호예수 뭐 이런 부분도 또 있을 겁니다. 물량 부담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서 검토하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섣불리 지금 좋다고 그래서 그냥 뭐 그건 아닌 거 아시죠? 네. 오늘 석정 기자와 함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